이번에 한 잔 할까요? 어때요? 가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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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좀 이따 한 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 어때 쏠게 지금 한잔 할래? 야 한잔 하지 말고 들어가 감독님이 저기 과자 먹으러 가시는 것 같다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감독을 하려면은 커피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한잔도 끊어야 돼 왜냐 자리를 비면 안 되니까 그죠? 음향 감독 하지 말고 영상 감독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놓고 갔다 오면 되잖아 이렇게. 예, 참나 모두를 음향 감독을 하시느라고 자, 예, 되게 저기 뭐시냐 우리 가인이 군바가 가인이가 되게 그 남자들이 꼬시면 안 넘어가겠어. 싫어 싫어 그러네. 계속 내가 한 잔해 꼬셔도 싫어 한 잔해 싫어 계속 그래도 안 넘어오네. 안 넘어오네. 참 힘들겠네.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가지. 그냥 웬만하면은 한 잔에 하면은 좋아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밤 내가 쏜다. 어때?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아직도 시집을 못 간 노처녀랍니다. 내가 나 말고 나는 일곱 번 갔다 왔고. 뭐라고? 아니요. 됐어야. 그건 네가 해. 나는 7080이야. 그지? 육자 또 들어가니 세상에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야. 내 수준에 맞는 걸 해야지. 벌써 그래 신청곡이 들어왔다고? 오빠들한테 신청곡 받았다 모르는 것도 어저께 같이 그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연습을 했는데 어떡하라고 신청곡을 받냐 내 말은 한 달만 있으면 한 살 또 먹어서 환장해 죽겠구만 그지 용띠가 안 다이야 내 마음을 아이 참나 이 올해는 내가 손해를 봐요 음력으로 생일이 늦어가지고
그래도 올해 안에 내 생일이 있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불어봐봐. 그대 사랑은 해야 되는데. 아, 어저께 연습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 말고 해야지. 내 생일 언젠가 물어보라고. 누가 선물 달라 그러냐? 그래도 올해는 5일이 빨라서 올해의 내 생일을 찾아 먹어요. 해마다 생일을 잘 못 찾아 먹어. 내년으로 쏙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올해는 크리스마스 날이 내 생일이라 선물이 반절로 팍 줄어버렸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선물이 없지. 아가씨 때는 선물이 많잖아. 막 그 굴빈 남자애들이 막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생일 선물하고 똑같이 오니까 손해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걱정 할 필요 없네. 한번 큰일 났네. 한번 해볼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